1988년에 서울 올림픽 그리고 우상 총괄을 끝내고 그러자마자 시베리아 만주족을 샀어요. 거기는 우리로서 알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들 이것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이 찢겨진 우리의 민족이 분명히 숨어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몇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시베리아 아인거래에서 남들과는 두만원 3,300원 그런 와중에 처음으로 감사까지 된 것을 알았어요. 거기는 우리가 상당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이 2,000명이나 살고 있다는 것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나 북한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수술 끝에 홍춘옥 여사님을 만나서 그 부위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온 취재 팀장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취재한 것이 그 처음에 가서 보니까 우리 민족의 순수한 그런 정신, 민족원이 거기에 사 있었어요. 그분들은 해방되자마자 오신 분들인데 북한에서의 경험 아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순수한 민족이라고 다녀오셔서 이런 소중하게 좀 오랫동안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철우 여사님을 앞세워서 제가 우선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모은 것을 이번에 여러분들